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라는 온 우주에다 대고 발언하시는 하나님, 그의 약속과 성실하심과 그의 의지가 온 우주에 울려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용서가, 기도가 언제나 우리 귓가에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했다. 너희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내가 어찌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 너희는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너희가 벌받는 것을 내가 왜 기뻐하겠느냐? 너희가 벌을 받고 멸망하는 것을 인하여 나는 내 속에서 불이 붙는다.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어코 영광된 승리와 목적을 이룰 것이다.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출애굽은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나왔습니다. 우리 쉽게 신약 시대의 이해를 가지고 보자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얻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사망으로, 죄악된 자리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땅으로, 자유민으로 만들어 새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꺾어 찢어버린, 짓 밟아버린 곳으로 복귀시킵니다. 바벨론 포로와 바벨론 귀환은 돌아갈 수 없는 애굽과는 다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회파했으나 다시 재건하시는 곳으로의 복귀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돌아올 건데 놔뒀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고 다 회파하고 다 파멸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율법적 세계관, 자신의 잘잘못에 의하여 결과를 보응받는 세계관에서 조건 없는 은혜, 자격 없는 해방과 귀환이라는 구원, 은혜의 세계관. 그러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본향에서 배워야 했던 것들은 그 은혜가 잘못했던 자리에서부터 더 나아가는 책임으로 만들어내는 제3세계관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그때 우리 한번 살폈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우, 어떤 자리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판단의 세계는 율법적 세계관이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그래서 늘 회개가 앞서는, 그러나 그 회개가 그 눈물로 기도를 해서 책임이 묻어진다고, 잘못을 낱낱이 까발려서 자기 책임이 끝나버리고 그것이 일을 하도록 죄사함이 허락되고 기도가 연락되는 이유, 이 책임의 자리, 그 과거가 나한테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고 실력이 되는 자리로 가지를 못한다. 그 잘못을 더한 대로, 영광된 대로, 부활생명으로 영광의 자리로 나를 밀고 있다는 훨씬 더 깊은 진정성 아래 놓였다는 걸 깨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돌아온 게 무슨 뜻인지를 저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시 실패합니다. 오죽하면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누군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여기에 교회의 위대함이 있고 신자의 위대함이 있는데 우린 이 부분에서 합격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소중한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구체적 존재라는 것을 아시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